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자체 교부세도 크게 줄어 전남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남 지역 공무원들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 51건을 받았습니다. 순위로는 전국 2위에 오르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무안주민 300여 명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에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법인세 등으로 확보하는 국세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보다 덜 거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세도 크게 줄어든다는 건데요.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보통교부세를 받았던 순천시. 약 4,200억 원으로 주민복지사업 등에 주로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적게 거치면서 지자체에 들어오는 교부세 규모도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여 원으로 예상보다 30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를 토대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도 순천시의 보통교부세는 약 374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국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여섯 번째로 감소 규모가 큽니다. 조금 이제 사탄청할 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측 불가능성이 이제 많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삭감됐고. 또 올해도 삭감될 예정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 사업들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이게 줄면은 저희 엄청난 타격을 받죠. 전국 군 단위 가운데 교부세 감액 규모가 두 번째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해남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감액 예상 규모는 약 274억 원.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마련해둔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거나 내년 본예산 증액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감액이 되게 된다 하면 혹시 이제 실파 사업들은 거기에서 좀 재원을 가져와서 좀 써야 되지 않나. 내년 본예산도 올해 본예산 대비 저희는 한 1% 한 중반 정도, 1.4% 정도만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도도 긴축재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최대 1,200억 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판단해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80% 이하로 떨어지는 사업들을 예산삭감 대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불협불급한 사업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세입을 발굴하려고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정부에도 교부세 상향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체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들이운 세수결손 먹구름. 정부가 이달까지 교부세 관련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지역 공무원들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 51건을 받아 전국 2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도와 지자체에서 51건의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2019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54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무안군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안 삼양읍 지역대책위원회는 10일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학중앙공원에서 걸기대회를 열고 광주군공항 이전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무안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정됐는데요. 임산부와 출산부가 말하는 실질적인 피로 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서경 기자입니다. 열 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출산의 고통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혈액이 태아에게 집중돼 몸은 더 잘 붙게 되고 아이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커지면서 정신적인 피로도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임산부가 교통약자로 지정돼 배려되고 있지만 일상 속 어려움은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대중교통 버스로 되게 많이 다녔는데 자리 양보를 좀 되게 거의 안 하시는 편이어서 거의 서서 그러니까 광양에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임신한지 안 한지 모르셔서 그런지 이제 힘든데 그냥 타고 갈 때가 힘들었고 자리가 없을 때 그리고 그 뭐 택시 같은 거 아기 데리고 탈 때는 유모차 같은 거 옮기기가 힘드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임산부들은 대개 한 달에 한 번 이상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과 임산부의 건강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져 지역의 산부인과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출산병원 부족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한번 말다 보면 오래 걸었다가 이러고 간다는 점이 불편하고 그래서 또 갈 때는 아이를 낳으면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됩니다. 정부의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4명의 아이를 둔 다둥이 엄마는 하루 4시간 꼴인 돌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 960시간 1년에 주어지면서 이거 이 동안에는 소득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좀 작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시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둥이 아빠는 사회적인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임신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억 단위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게 아니냐는 오해가 쌓인다는 겁니다. 아이 4명을 낳더라도 아이 1명당 지원금은 같다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뭐 4명이라서 정부의 지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1명 낳은 사람이나 4명 낳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명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받았다. 저희는 4명이기 때문에 그냥 4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냥. 육아휴직 종료를 앞둔 엄마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면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완전히 낫기까지 입원이나 치료 기간에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 뭐 이게 아프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제가 당장 달려가서 아기를 뭐 병원에 데려가거나 아니면 뭐 케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회사 눈치도 좀 보이고 또 아기도 좀 짠하기도 하고 뭐. 몸도 마음도 편치만은 않은 임신 기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산부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회적인 시선과 더불어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한때 우후죽순 생겼다가 이용률이 저조해 사라진 공공배달앱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졌기 때문인데요. 공공배달앱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 광진구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딜라이브 윤지아 기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수료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수익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만 원짜리 주문하면 10%가 수수료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8%를 대민이 가져가고 2% 정도가 여기 배달료로 나간다고 치면 10% 정도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앱 입점업체 293곳이 7월 한 달간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24%가 배달 플랫폼 이용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비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 인상까지 추진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배달앱을 탈퇴하고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자는 환승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2020년부터 등장했지만 이용률 저조로 외면받았던 공공 배달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서명 마감일까지 1,543명이 서명을 해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입점도 한 10% 이상 빠르게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 지자체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서울에서 가장 먼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 광진구. 광진구는 2022년부터 신한은행이 개발한 땡겨요와 손잡고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앱 개발과 운영 비용을 아꼈고 상인들에게는 1-2%대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하는 데 대한 또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용역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고 민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결과 현재 가맹점은 2,300개, 가입자는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땡겨요를 통한 주문 건수는 8월 말 기준으로 16만 건에 달하고 주문 금액은 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공공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광진구는 땡겨요 상품권 발행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땡겨요 상품권은 공공 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광진구가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모두 완판됐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층이 보통 20, 30대다 보니까 땡겨요 상품권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식비 절감의 효과도 많기 때문에 이제 호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달앱 성공을 위해 가맹점 모집과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땡겨요 어플에 전통시장을 입점시켜 가맹점을 다양화했고 땡겨요 상품권을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테크노마트 그 푸드코트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바로 이제 QR코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주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 배달앱이 혈세 먹는 하마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임대료처럼 배달 수수료 문제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2% 이내 배달앱을 공공 배달앱으로 정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 유효적 경쟁사로 키워야 한다는 것.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달료 지원에도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배달료 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연 30만 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지금 선언은 해놓은 건데 공공 배달앱을 중심으로 해서 배달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안 된다라면 적어도 50% 정도는 공공 배달앱에 우선 배정해야 된다. 이처럼 다시 불붙은 공공 배달앱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